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민이 왔습니다. 지금 일하는 환기부터예요, 환기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굉장히 사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기라는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언니들 설치하느라 겁나 고생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집에서 카메라 막 의식 안 한 척하고 찍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의식하면서 한다. 방탄소년단은 항상 진심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RM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 앨범 나오는 기념으로 해서 뭐 그냥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찍어보려고 이렇게 좀 하게 됐고요. 일단 지금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거 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먹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고파가지고요. 와밤. 네, 평소 쓰던 그대로 1534입니다 그냥. 아, 여러분 제가 해드릴 말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제 검은색 이 식탁이 대리석인데 이게 제 맨날 닦는 건데 지금 보이세요? 이거? 보여요? 짜고? 식탁 절대 까만색 사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너는 까만색 식탁 쓰지 마라. 혼났을 때 이렇게 노래 잘 안 불러요. 찍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아, 다 못 먹겠는데. 이거 반도 못 먹겠다. 아, 제가 은근히 제가 소식해요. 은근히. 언젠가부터 약간 위장이 준 것 같아. 탕수육은 부먹, 찍먹? 저 원래 찍먹이었거든요. 근데 바뀐 부먹으로. 바로 그냥 싹! 찍먹파들에겐 괴로운 영상. 어쩔 TV, 어쩔 찍먹. 토토로 보던 게 있기 때문에 토토를 다시 볼 겁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벌써 배부르다. 큰일 났다. 회원이시면 엄청 싼데. 혹시 두 분 커플이세요? 예. 아, 뭐가 달라져요? 자리를 붙여드릴게요. 커플이면 할인 된다고 하면 커플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 다 못다. 이걸 이제 계속 틀고 있으면 이제 백날 정리를 못 합니다. 아, 이리 오십시오.
보이나? 바로 이거를 설거지를 안 해주면 저는 약간 못 참는 스타일. 이건 깔끔한 척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쌓여있는 걸 못 봐요. 플리즈가. 오늘 날씨 따뜻하네. 야, 기도하다. 어우, 얘 입 처진 거 봐. 이제 자켓 때 썼던 식물인데 입이 축 처졌잖아요. 물 달라는 얘기예요, 물 달라는. 얘한테 물을 줘야 얘가 다시 입 이렇게 하면 저녁 때쯤 입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다시 그래도 아직 한 달째 안 죽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딱히 신경 쓸 게 없어 아주. 자, 간략하게 뭐 저희 집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저랑 그리고 책이랑 그림밖에 안 살아요. 참고하시고. 우선은 아 옷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빵에도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방인데 여기도 제 인스타 올린 적 있는데 그림들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서재, 원래 서재라서 작업하는 원래 그런 사무 공간인데 아시다시피 그냥 전시 공간처럼 거의 그냥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로 나오면 네, 뭐 또 그림이죠. 뭐 제가 좋아하는 도자기나 작품들이나 조각들이 걸려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인데 이게 이제 참 좋은 게 TV장이거든요. 근데 열면 이렇게 제가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꽉 찼는데 읽었던 책들 이 책들은 1순위로 읽으려고 꺼내놓은 건데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책을 사고만 있어서 지금 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는 부엌이고 역시나 그림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부엌이고 뭐 이제 위스키 좋아해가지고 하고 와인도 가끔 네, 빼서 먹습니다. 끝. 그래서 거실에서 어쨌든 이제 한 바퀴 돌아 나가면 여기 이제 복도인데 역시나 그림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것도 나중에 공간을 하면 여기다가 전시하는 분들의 도록이나 이런 걸 꽂아놓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두고 싶어서 제가 산 빈티지 책장이고요. 반대편에도 역시 그림 및 글씨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망하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이랑 저밖에 없다고 책을. 아 여기 다른 방인데 여기도 뭐 똑같아요. 그림 조각 그림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 네. 이상 우리 소개 끝. 빠밤.
아, 왜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이제 회사에 갈 겁니다. 종종 출근합니다. 예. 네. 오늘 자정으로 출근하고 원래 음악 들으면서 가죠. 어, 날씨 너무 좋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이게 가을이지, 어? 여기가 뚝섬 같은 곳인데 가끔 이런 데 와서 곡속을 했죠. 네. 그냥 이렇게 여기 이런 데 이제 혼자 있는데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시 가볼까요? 아, 가을이 너무 이쁘다, 진짜.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가 원래 가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9월 12일 가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 한 10월 말 이쯤 돼야 가을인 것 같아요. 너에게 난 아직은 너를 잘해. 네, 여기는 저의 작업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이제 굳이 회사 컨텐츠로 찍냐. 저의 성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좀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남들이 안 보고 마음대로 가고 되게 조용히 다니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한 거고. 그래서 뭐 익숙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늘 이제 오는 제 작업실이고 이제 곧 NPR 타이니 데스크 촬영이라서 NPR 타이니 데스크 좀 그 연습을 좀 해보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어쿠스틱하게 편곡을 해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트리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머릿속에 잘 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하되 마치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울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죠? 차가운 새벽 공기에 난 몰래 눈을 뜨네. 이 도시의 하모니 난 너무나 익숙해. I love you so I you so yeah. So it's such an honor to be here on Tiny Desk NPR once again. And I go by the name of RM. And I'm in the group, in the band called BTS. And I'm from Korea, Seoul. So the song was Seoul. The song would be Yoon. And let's kick it. I wanna be a human.
before I do some art. It's a cool world, this is gonna be my part. Cause true, beauty is a true sadness. For my whole lifetime. I'm still alive, but I'm over. Just let me now go forward. Yo, mom, to Gianna Chalkmore. Huh, yo, I never stop beat, let's get it now. See you live, let's get it now. Oh yeah! What's up, bro? Yo, what's up, bro? 형, 한 okay. 6시 괜찮아? Okay, okay, yeah, yeah. 아, 형 뭐 먹고 싶은 거 있는지 생각 좀 해봐 좀. 오케이. 예절. 오케이, 끝.